네, 우리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 중에 프로 이종격투기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번 대전료 전액을 부상당한 동료들에게 기부하는 국내 유일의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소방장을 박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날렵한 후기, 일본 선수의 안면부를 강타합니다. 1라운드 내내 화끈한 타격전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더니 또다시 오른손 후기 상대 얼굴에 정확히 꽂히고 연이은 파운딩 끝에 시원한 KO승을 거둡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의 이 선수, 바로 충북소방본부 광역 119 특수구조단 순환구조대 소속 신동국 소방장입니다. 현역 소방관답게 매번 개최 현장부터 대회 입장까지 소방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저희 소방 동료들에게 이번 경기를 바치겠습니다. 신 소방장은 각종 화재 현장부터 순환구조까지 12년간 소방활동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뭐 악몽, 그리고 이제 매일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항상 뭐 신경질적이고 출근해서 직원들과도 융합이 안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한 이종격투기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운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이 종합격투기였어요. 프로에 데뷔해 지금까지 거둔 성적은 3승 1패. 매번 대전료 전액을 화재 피해 주민과 지병을 앓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 쪽 일하시면서 좀 이렇게 질병이라던가 사고로 인해서 좀 이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하시거나 뭐 그분들 유가족들한테 지금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무이 프로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소방장. 대한민국 소방관의 강인함을 대중들에 널리 알리고 싶은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